05303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의 테마는 코로나19 유전자 치료 CDMO, 위탁 개발 생산, 원료 의약품 바이오시밀러이, 다, 있습니다. 바이넥스, 은 동사는 1957년 12월에 설립되어 2000년 4월 바이넥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1년 7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개시되었음. 동사의 사업 영역은 케미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사업 부문과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및 개발 사업 부문, CDMO, 으로 구분됨. 동사는 국내 대부분의 제약기업 및 바이오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 및 생산을 수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57년 12월 순천당 제약사로 설립, 1985년 6월, 주, 순천당으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2000년 4월, 주, 바이넥스로 상호 변경하여 2001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대시 미생물 배양기와 동물세포 배양기를 포함하여 총 12,000리터 생산 설비를 보유한 가운데 원료 및 완제 GMP 시설로 글로벌 트랙 레코드를 보유. 임상 시료 생산에 적합한 기업 대시 종속 기업으로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생산 업체인 주 바이젠이 있으며 관계 기업으로 주 라이노스 자산운용 주 제넷메드를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식약처로부터 일부 품목 판매 중지에 따라 의약품 매출 부진에도 바이오 사업부의 국내외 바이오 고객사와 CDMO 신규 계약 체결 확대 및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나 기타 수지 개선과 파생 상품 평가 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 매출 본격화와 기존 파트너사들의 생산량 확대로 바이오 부문 성장. 의약품 부문의 기저효과 및 영업력을 바탕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바이넥스의 시가총액은 4,44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바이넥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9위입니다. 바이넥스의 상장 주식수는 3,176만 1,048주입니다. 바이넥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바이넥스의 퍼은 27.18배이고 추정 퍼은 25.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5.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5원이고 추정 EPS는 57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2배, 6,0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만 667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3번지억 원, 161억 원, 13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4번지억 원, 63억 원, 190억 원입니다. 바이넥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0번지 40%이고 유보율은 1059.3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넥스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4,20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4,4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넥스의 종가는 14,000원이며 주가가 바이넥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이넥스의 종가는 14,000원이며 주가가 바이넥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3%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바이넥스는 거래량 16만 3천 신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3만 3,186주, 키움증권에서 2만 5,58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8,23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3,718주, 대신에서 1만 3,2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6,80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3,600신세주, 한국증권에서 17,71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482주,
NH투자증권에서 14,70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만 200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7만 9,530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주 바이낙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